Nice Game TV.2013 태켄 스트라이크 첫 번째 시즌 16강 B조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구원 김우중이고 제 옆에는 정말 세계 최고의 최권 해설가 박형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형규입니다. 네. 자, 지난주 개막전이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뭐 죽음의 조였기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뭐 서울시티 알바라고 알려진 황태석 선수. 아, 예, 이변을 만들어냈지만 결국에는 예, 아쉽게도 예, 8강을 예, 좌절을 했었죠. 특히 그 최진 선수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전에서 네. 아쉽게 패배하면서 다시 만났기 때문에 인터뷰 상에서도 최진 선수가 한번 경기를 되짚어 보니까 좀 패턴을 좀 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난주에 특히 뭐 최진 선수, 김현진 선수, 김무용 황태서 모두 다 정말 경기 하나하나가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주면서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대회를 기다려왔던 최근 팬들에게도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렇죠. 그런 대회가 되고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이변은 없었습니다만 충분히 내용 요소에서는 특히나 오늘 같은 경기는 이변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를 예상케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진도 정말 재밌는 대진이 준비돼 있어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 태켓 스트라이크 첫 번째 시즌 대회 상금 총 상금 700만원, 네. 우승객 400, 그리고 준우승 200만원, 그리고 3위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회 방식은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그렇죠. 펼쳐지게 되고요. 5세트 중에 3세트를 가져가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매주 토요일 네. 오후 7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전통적인 뭐 대회 진행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상금도 상금이지만 노출의 기회도죠. 그렇죠. 내가 뭐 누구다 이런 식의 철권하면 네. 나다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좋은 무대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말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오늘도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르삼, 사무리 선수, 네. 심으리 선수, 그리고 배재평 선수. 그렇죠. 그리고 눈매 이중범 선수, 목표 이재민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A조에 비해서는 사실 B조는 좀 쉬운 게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오늘 경기 보시면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대중들에게는 네. A조에 비해서 좀 비중이 덜한 선수들이지만 이 철권하신 분들에게는 다 아실 만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면 배재평 선수가 이제 D조에 있는 배재민 선수 무릎 배재민 네, 선수 네, 무릎이라고 알려진 이제 배재민 선수의 친형이라고 알려져 있기 친형, 때문에 친형 네. 브라더 이제 형제 철권이라고 요즘에 이제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피를 속일 수 없었다 뭐 약간 뭐 이런 식의 약간 이런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아무튼 재밌는 경기들이 네. 준비되어 있어요. 1경기 심으리 선수와 배재민 선수의 경기를 시작으로 네. 오늘 승자전 최종전까지 많은 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기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선수죠. 지르삼 선수입니다. 심으리 선수. 네, 심으리 선수는 사실 이번 태그2에 올라오면서 특히 이번 시즌 예선에서 가장 큰 파란을 만들었던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선수는 이제 홀맨 선수를 이기고 이제 고인이 돼버린, 아, 뭐 다음 시즌에 노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고인이 되겠죠. 네, 이제 네, 홀맨 선수를 이기고 개인전에 당당히 올라온 선수이기 때문에 또 쌍쿠마 조합을 또 쿠마를 하는데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방송에서 항상 하는 패턴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코스이기 때문에 사실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패턴도 잘 모르고 네 상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 또 다만 네. 다만 이 선수가 지금 긴장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네,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엄청 많은 분들이 지금 보기 때문에 뭐 내가 아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쿠마 나도 할 줄 아는 이런 흔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긴장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심으리 선수 네. 만나봤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반대편에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네. 바로 배재평 선수입니다. 사실 예, 근데 이 두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입상 경력보다는 예, 파란을 몰고 올라온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무릎의 친형이라고 알려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점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 콘솔을 연습을 해서
오락실 와케이드로 와서 당당히 예선을 통과한 실력자라는 겁니다. 보니까 콘솔로 주로 플레이했던 네. 오락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안 했다가 다시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예선조도 노크를 한 건데 당당하게 합격. 보통은 그런데 오락실에서 돈 좀 이렇게 많이 쓰고 네. 뭐 집안 안 돼서 안 돼서 콘솔 한다는 거야. 혹은 무서워서 이제 콘솔만 하고 계시다가 오락실에 노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보통 그런데 네. 이 선수는 꿈과 희망이 되는 약간 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콘솔을 사용하시는 모든 그리고 또 저같이 나이가 많으신 이제 연장자분들은 지금 게임을 만약에 철권을 보고 오 철권 재밌네 시작해야지 하면 이 배재평 선수의 플레이를 보신다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정도는 할 수 있구나 뭐 저 정도라고 얘기하기 좀 뭐 어려운 대회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이 선수 당당히 예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재평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상금도 상금입니다만 랠리 포인트라는 또 그렇죠. 재밌는 시스템이 있어요. 포인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시죠. 매번 매 시즌마다 네. 차등해서 그렇죠. 우승자, 준우승자 차등해서 포인트를 드립니다. 저희가 랠리 포인트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쌓여서 제일 위부터 그렇죠. 아래까지 딱 잘라서 상위 시즌에 그렇죠 상위 리그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죠. 뭐 시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후에 뭐 열리게 되는 각종 대회, 그러니까 나이스 게임 TBS 진행하는 왕중왕전이라든가, 혹은 뭐 이벤트전 같은 곳에 뭐 이렇게 다시 또 차출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우승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네. 상위로 진출하는 것이 그렇죠. 매 시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배재평 선수, 심우리 선수 잠깐 만나봤는데 특히 뭐 배재평 선수는 굉장히 시크한 모습으로 네. 자리에 앉아있는데 시무리 선수 약간 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무대에 대한 긴장감이 느껴지고 배재민 선수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사실 게임이 들어가면 또 선수들 표정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게임을 들어가면 또 표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기가 바로 들어가네요. 네. 궁합한다 골랐고요. 지르산 선수는 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선수의 조합 특히 지르산 선수는 쌍쿠마 그렇죠. 판다와 쿠마. 정말 이번 게임에서 정말로 잘 활용하면 정말 좋구나. 그렇죠. 그런 캐릭이고 반면에 배재평 선수는요. 준인데 이 준이란 캐릭이 철권 태그 1에서 아. 이제 사용을 했다가 태그 2에서 다시 등장한. 그러니까 베일에 가려져 있는 캐릭이고 자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시작합니다. 역해 두 개예요. 자 역해 두 뭔가 동물농장. 그렇죠. 네. 자. 표를 보면 질러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 지르는 타이밍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73 그렇죠. 자 일단 굉장히 좋아요. 네 좋아요. 자 한번 내려주고 쿠마 말리면 정신 없거든요. 판다 쿠마. 자 방금 잘했어요. 네. 차피나를 이용해야 돼요. 차피나가 이제 백대시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용해가지고 타겟팅을 잘 노려야 됩니다. 네. 자 빠지고 하단 좋고요. 자 귀신 걸 맞지 않죠. 또 하단. 네. 보시면 쿠마는 우직 들어가야 되는데 코킥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콤보 볼까요? 태그 타이밍 나올 것 같죠? 자 약간 긴장해서 이제 바꾸는 거 노리는 것 같아. 바꾸는 거 노리는 거 잘 바꿨어요. 네 잘 바꿨습니다. 자 양잡으로 이어지고 파생해서 자 올려서 떨어졌어요. 자 쿠마 콤보라고거든요. 쿠마 제대로 넘어라고 바꾸고 찍고 아 쿠마의 위력이에요. 끝날 것 같아도 그런 거 하지만 용차로 마무리가 되나요? 마무리가 왼잡 못 잡고 아 말차기로 쩍 벌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옮기신 건 맞는 다음에 한 번의 콤보 쿠마의 매서움을 이기고 봤다는 거예요. 지고 봤더라면 멘탈 붕괴가 올 수 있었는데 그렇죠. 더블 한번 들어가고요. 때려주고요. 이 초반 좋아요. 네 자 밥상 한번 뒤집으려고 했는데 못 뒤집었고요. 네, 뒤집지 못했고요. 한 라운드 대직됐습니다만 그렇죠. 시작 좋습니다. 레이지보드 아무래도 서울에 또 에파라 선수 같은 경우는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지유상 선수는 서울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또 온라인만 또 게임을 했었다고 했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요. 예선 그러니까 올라온 예선 지역이 다릅니다. 그린 게임장과 대구 구산 게임장에서 올라왔고 서로 정보가 없는 게 정보가 없어요. 제가 영상 공개를 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네 좋아요. 첫 대면이거든요. 하지만 캐릭적으로는 쿠마보다는 레어한 게 잡히나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역시 2라운드까지 가져가면서 그래서 담당한 모습이에요. 네. 굉장히 이기고 이겼다. 그런 표정이죠? 그냥 온라인 모드처럼 마치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냥 게임을 하는 그런 그렇죠. 쿠마. 네. 하지만 지선 선수가 괜히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게 게임이 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줄기차게 뛰고 있습니다만 길게 보게 된다면 쌍쿠마의 또 조합 강력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경기가 굉장히 귀엽네요. 그렇죠. 그 귀여움 속에 사건이 있어요. 솔직히. 아, 무섭죠, 무섭죠. 꽃뱀의 전형적인 네. 요소거든요. 많은 쿠마 또 플레이어들이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이용하고, 여자 캐릭은 뭐, 예, 역시나 예쁘죠. 예쁘지만, 또 당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 잘못 알아붙였어요. 자, 레이지 모드. 어, 도전봐! 레이지거든요, 레이지예요. 레이지. 많이 맞았어요. 한번 더. 아, 또. 벽으로, 벽까지. 여기서. 잠보룡. 맞아, 오, 지고. 도로 안 나갔어요, 지금요. 아, 기사! 김가라! 인센트 그냥 버벅거리지 않아요? 깨지네요, 3대요. 방금 같은 경우는 지르삼 선수의 긴장이 저한테 느껴졌어요. 그렇죠. 저도 좀 아시는, 쿵 하신 분들 저거 아닌데. 저거 놓치면 안 돼. 저거 아닌데. 막 그겁니다. 아, 긴장했네요. 그 상황이 나왔어요. 이제 슬슬 긴장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2세트 내주겠습니다. 네. 아직 2세트 남아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지르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무한맵이 나왔는데요. 지금 사실 경기 내용 보면 분명히 쿠마의 한 방이 있다. 쿠마 판다의 한 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잡히나가. 사실 주는 사실 그런 저는 뭐 용차라든가 기살 저런 도는 것들 길 빠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잡히나 같은 경우는 좀 안 오는 스타일의 게임을 구사하기 때문에 쿠마가 다가가야 되는데 스텝 부분에서는 잡히나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곰 닮은 사람은 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감류 닮은 사람은 저번에 나왔던 티모머리의 또 세인트 약간 감유를 닮았거든요. 그렇죠. 약간 캐릭터 동기화 되는 거예요. 지르삼 선수 약간 닮았어요. 네. 네. 하지만 여자 캐릭은 제외입니다. 여자 캐릭은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자 닮지 않았어. 닮을 네. 수가 없어요. 약간 코스프레 정신. 그렇죠. 네. 이런 누가 봐도 안 닮았죠. 이런 친구를 예, 내가 이제 옷도 입혀보고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좋았어요. 들어가요. 쿠마 의상 깔끔하죠. 꼭 비싸게 날게. 어우, 비싸게 낚시 하려고 했어요. 네, 여름에 딱 맞는 의상. 그렇죠. 쿠마까지 꼽고 있고요. 날개를 달고 넣는. 그렇죠. 저게 비싼 아이템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돈 많이 모아야 되는 아이템인데. 자, 이번에는 갑니다. 2세트 시작 좋습니다. 뱉어 줘요. 뱉어 줘. 오, 커퍼. 자, 이거 마무리되죠. 깔끔하게. 주소 보시면 크로스 각도를 정확하게 저 쿠마의 육중한 몸매로 홍심을 더 뿌리는 모습 이런 것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네. 그거 하나가 쌓여서 다시 승리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아, 저 역가드. 어, 맞아, 반격기. 아, 지금은 엘팔 안에 순간의 판단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어요. 센스가 있어요. 오, 이거 한 방에 마지막 용차 한 방에 보냈어요. 와, 진짜 한 방에 죽을 보냈어요. 바꿔야죠. 그렇죠? 태그되는 기술을 바꾸고 레이지 모드 잡히나 이겁니다. 잡히나는 보통 뒤로 빠져요. 빠지다가 흥행기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더블업! 야, 좋아요! 좋아요! 지르삼이에요! 지르삼, 타이밍! 아, 업어 두 번. 2세트 안에 전원 달아보세요. 자신감 찾은 것 같은데요? 공 치는 거 보니까? 자신과 같이 주술을 위해서. 마치 나루토처럼. 그렇죠! 예, 두꺼비와 같이 이제 동기가 되는. 예. 무신경 이제 좀 알 것 같다. 네. 손도 풀렸는데? 그렇죠. 그리고 쿠마는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요. 버퍼 잘 되면 잘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게 제일 많이 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하단. 들어갑니다. 또 올렸어요, 또 올렸어요. 또 맞았어요. 덮어 맞고, 공기신 거 봐요. 비싸게 라켓! 아, 어팅 자세! 어팅은 어팅? 자, 레이지 모드. 비스트, 어팅. 자, 지금 버튼 소리가 또 들리고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덮어, 네. 귀신권? 너무 큰 걸, 아, 저 하단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막았어요. 하단? 자, 피나는 풀어 가야 되는데요. 나락 들어가고요. 돌리고. 자, 덮어 2초까지 때리고 바꾸고. 또 한 번 더. 아, 좋아요. 버틴 자세에서 이거 콤보 끝났어요. 이야, 사건이요. 1세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지르삼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네, 아, 자신감 넘치는 표정. 지금 채팅창에 갑자기 잘생겼다 귀엽다 이런 얘기가 쇄도하고 있어요. 약간 오버하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분들 약간 오버하고 아니 있어요. 아까 전에 그냥 쿠마 닮았다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잘생겼다 귀엽다 막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게임 잘해야 돼요. 게임 잘 남자에게 잘한 남자를 잘해야 돼. 잘한 남자에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게임 잘해야 돼. 그렇습니다. 네. 못하는 건 잘 이왕 하는 거. 그렇습니다. 네, 이왕 덕후 얘기를 들을 거면 잘하는 덕후가 돼야죠. 지금 3위의 채설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 정도고. 그렇죠. 그 정도까지. 네. 자, 이제 3세트입니다. 1대1 동점이에요. 네. 세트 스코어는. 근데 지금 보면 역시 무한맵에서는 그 무한맵보다도 지르삼이 긴장을 조금 풀었다. 그러니까 승리와 더불어서. 그렇죠. 승리가 사실 긴장을 풀어주는 원동력이거든요. 다시 무한맵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양팀, 네. 양 선수들. 네. 자세 이용한대요, 준? 없어요. 준 자세 이용하면 골치 아픕니다. 사실 저게 아스카랑 좀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준이라는 거. 네. 피기잡기. 이제 장구한 잡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킹오브 파이터즈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면. 연상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덮어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경기가 A조 경기 같은 경우로 맞았어요. 네, 자잘한 경기였다면 B조로 화끈하게 남자의 그렇죠. 남자의 그냥 데미지 서로 뭐 심리전 네. 심리전 이런 거 없이 그냥 네. 진격 심리전이
보자, 모든 심전 중에서 가장 강한 것들만 이제 골라 쓰는 거지. 그렇죠. 혜택이 많아요. 자, 또 네. 잘 흘렸어요. 흘렸기 때문에. 자, 또 하단. 이게 좀 어두운 맵이어서 사실 이런 맵에서는 잡기나 이런 것도 좀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쿠마가 뭐 아주 몸집이 육중한 대신에 잡기가 안 걸리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거리상 문제로. 덮어. 아, 보세요. 이걸 하면 안 돼요. 잘해요. 도시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노리고 있었어요. 긴장하거든요. 네, 노리고 있었어요. 네. 차량 선수가. 자피나를 이용하려면 자피나를 또 끈적끈적 저 거미 자세 이용하고 막 이렇게 거미를 던지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좀 질질 끊어야 되거든요. 에이. 그런 것들이 안 나오세요. 자, 이번에 시작 좋습니다. 배재풍 선수. 하지만 쿠마 자세히 보시면 쿠마 덮어 때리는 거랑 똑같죠. 엄청 많이 때리는 거 같죠. 하지만 쿠마에 한 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나 명심해야 돼요. 육중 맞지 말아야지. 육중한 문제. 오! 또 맞았어! 야, 이거 어떻게 잘해서 맞았어요! 또 맞았어요! 이게 바로 쿠마입니다. 말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달라요.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등치가 크고 움직임이 나쁘고 그렇죠. 둔하고 네, 둔하고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주면서 아직 기회 남아있습니다. 네. 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끊어버렸어요. 잘했어요. 잘 끊었어요. 흐름 잘 끊었어요. 네. 몸은 정말로 상대방에게 멘붕을 오게 만드는 그런 캐릭이거든요. 그렇죠. 네. 왠지 저런 캐릭은 네. 잘 안 쓰고 비주류 같지만 네. 저런 선수 그 캐릭에게 지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사실 준도 만만치 않은데. 자, 왜냐면 준은 모르거든요. 모르면 맞아야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준은 예쁘기라도 하지. 그렇죠. 그것도 많이 맞았어요. 네. 공 굴리기? 잘 굴려요. 굴려요. 잘 굴려요. 안 바꾸나요? 아,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바꾸지 않군요. 자, 레이지보드. 그죠? 자피나가 아쉽네요, 정말. 자피나가 뭔가 해줘야 돼. 주은은 좀 활약하고 네. 있는데, 자피나가 약간은. 와, 펑! 이거 지금 예의됐어요. 콤보, 놓치지 않고요. 깔끔하게. 살아납니다. 배치평. 자, 들어가고요. 거리 조절. 오우, 무서워요. 백티스 좋아요. 3단, 침착하게. 워크. 지드삼이 이번에 막아냈고요. 자, 원째. 자, 호밍기 한번 돌려주고요. 둘 다, 울트라. 호밍기 한번 돌려주고요. 자, 긁기. 자, 레이지모드. 좋아요. 레이지모드. 굳히기 들어가면 되거든요. 숨고르는 모습. 네. 자, 코킥 나쁘지 않았고요. 이 한 방을 맞으면 안 된다는 건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맞으면 지금 큰 거 한 방에 맞으면 꼭 가는 것들이에요. 자, 굳히기 굳히기. 아, 배풍도 어느 정도 지금 네. 술을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좀 끈적끈적 가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그러니까 웨너퍼 위주의 빠른 13프레임 정도 되는 위주의 프레임 기술을 빠른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쿠마는 사실 빠른 기술이 있긴 합니다만 헨신의 턱없이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고 있고 헌팅 자세는 반시계헨신이나 시계헨신을 피해주면 됩니다. 물론 어려운 얘기긴 해요. 근데 어렵네요. 네, 선수급 얘기에서는. 네. 어우, 지금은. 자, 지금 이거 눌렀다 할까 말까 고민이 아쉬웠어요. 한번 보여요. 덮어가 위험 리스크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큰 네. 기술은 기회는 반드시 상대에게 네.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술 하지만 큰 데미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큰 데미지가 지금은 좀 밥상? 때리더라도 다음을 도모해야 되는데 찰만 바꾼 다음에 배제평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잘 바꿨어요. 잘 바꿨어요. 역으로 이용했어요. 오히려 바꾸면서 이득을 봤어요. 네. 레이지 완전 이득 봤죠?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올렸어요. 들어가죠. 자, 세트스코어는 2-1로 배재평이 앞서 나오고 있는데 네. 배재평이 약간 그 견제 위주로 플레이를 가다 보니까 갑자기 말렸어요. 네. 지리산 선수가 말렸었다가 네, 배재평 선수는 풀었고 지리산 선수는 역으로 말리게 되는 그렇죠. 네, 지리산 선수가 지금 말리게 되는 원인은 지금 너무 큰 것만 좀 하고 있었습니다. 큰 기술만 좀 시도하려다가 네. 네. 그리고 더프 한번 못 넣었던 거 그런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게 만약에 막혔으면 눌렀으면 제가 막혔다고 사실은 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맞았기 때문에 안 눌러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유불리가 있습니다. 네. 코스튬이 계속 바뀌네요. 네 개 이제 버튼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와. 컨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쪽이 네. 훨씬 더 보기에는 좋네요. 자, 요거요? 요거는 이제 헤이아치 바지, 철권왕 바지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바지가 철권왕 바지이기 때문에 흘러내리겠네요. 예. 네. 그리고 저거는 아이템 신규 아이템 업데이트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갖고 있지 않은데. 그렇네요. 자, 바지 흘러내리, 좀 옮기는 게 보이는데요? 네, 저기 약간 훨씬 리더예요. 그래요. 그렇죠. 네. 배기 바지로 입고 나왔죠. 배기 잡기. 자, 레지 모드. 자, 아, 나도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네. 그렇죠. 나비가 저희가 허용된 규정 안에서 가장 헷갈리게 만든 정신 사납게 만드는 나비이기 때문에 코스튬이 선수들이 차고 나가요. 아,
이게 자세히 보시면 남이 차고 다니는 선수들은 선생님 멋이 아니군요. 멋이 아니에요. 멋이 아니군요. 어울리지 않아서 말이 안 되잖아.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나 뭐 나비도 아니고. 예. 그런 것들 보시면 또 재밌고요. 자, 이 선수도 이제 이번 세트 네. 치면은 패전으로 내려갑니다. 패전으로 네. 내려가요. 그렇죠. 자, 좋아요. 잘 바꾸고요. 잡히나? 움직임 보시면 약간 빠르죠. 그렇죠. 날렵해요. 네. 잡기 또 바꾸죠. 바꾸고 무관처럼 매대 치고 이거는 자, 자, 자 3분에서 자 아, 이거 바꿀 줄 알고 대시했는데 오히려 안 바꾸고 네 그렇죠 일명 팩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 이거 모르거든요 지금 보면 줌 모른다는 거 약간 느낌 오니까 8초 7초 와 여기서 이렇게 되면 배재평이 아 배재평이 그러니까 진선 선수의 생각을 배재평이 가위바위보 하는 계속 문낼 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혼자 묵직받는 그렇죠 배재평 선수 이제 몸이 풀린 것 같아요 네. 이번 라운드 사실 굳직이 아 그 더블 붙이고 눌렀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 누르는 거예요. 더블 누르는 네, 거예요. 자, 사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게시판에서 약간 뭐 무릎 선수의 이제 형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보면 완전 다릅니다. 여자 팀이 두 명을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자 다양한 기술과 심리전 자체가 좀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와 화려해요. 준감 못 잡으면. 사실 잡히라도 잡고 아 이거 계속 몰리는데요 진선 선수 이거 위기에요 이거는 위기 끝나거든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버퍼를 맞춰야 될 때 못 때리고 뭐랄까요 잡히라를 모른다는 점 잡히라 풀리고 있고 준도 모른다는 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 상대 캐릭이 지금 정확히 정보를 알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대가 알아버렸군요 준을 연습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저 캐릭이 이게 예를 들어 할 수 없으니까 본선 올라와서 친구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준 할 줄 알아? 못한다고 준 뭔데 모르는 비주류니까 비주류니까 연습 그냥 기본적인 거는 만져볼 수 있겠죠. 준이 이런 캐릭터. 하지만 지금 배지표 선수가 쓰는 그런 기술들은 기본적인 걸 넘어선 심전이기 때문에 선수나 플레이어 출신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계속 도전해. 네.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계속 네. 도전하고 있어요. 자. 자 지금 지식에 지식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지식이 없을 때 뭐 패기로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아 예. 그 패기가 그렇죠. 보지 않고 있어. 3대5로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절코 모르긴 합니다만 여기서 여기서 안방 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안방이 알 것 같네요. 아, 알 것 같네요. 배대표. 세트 스코어 3대 1로 승자전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네. 진선 선수는 아쉽게도 뭐 한 세트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네. 배대표 선수의 몰아치는 그 플레이에 반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패자전으로 아직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진선 선수도 있고 배대표 선수도 이겼다고 생각하기엔 곤란한 게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니 뭐다 찬스가 있어요. 다른 그렇죠, 선수들이. 그렇죠. 패자전은 한 번 더 승리하게 되면 최종전까지 기회가 아직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낙담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네. 대신에 쉬는 시간 동안 약간 좀 연구를 하면서 자신을 분석을 해야겠죠. 자신을 또 다 잡아야 되고 질 선수가 누군지 이제 뭐랄까요 좀 눈요기 예, 모니터를 뒤에서 봐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조 1매치에서 지르삼 그리고 네. 배재평 경기에서 배재평 선수가 승리를 차지하면서 배재평 선수는 승자 전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눈매 이중범 선수와 네. 그리고 목효 이재미 선수. 네. 아, 요 매치도 좀 기대가 됩니다. 요 매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B조에서 가장 핫? 네, 핫한 경기. 아. 사실은 가장 높은 확률은 이중범 선수와 목효 선수가 이긴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경기예요. 그 경기가 이어집니다. 요 경기를 특히 1매치에 경기했던 선수는 봐야 돼요. 무조건 봐야 돼요. 아주 유리한 거죠. 사실 이 대진표 상에서는 배진표 선수는 사실 유리한 거고. 그렇죠. 네. 어쨌든 지르삼 선수 패자전 내려있기는데 누가 내가 떨어지든 붙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매치를 유심히 보면서 이 선수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플레이 스타일 그렇죠. 분석해야 돼요. 그게 사실 실력인데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하는 선수가 사실은 고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매치 배재평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정말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두 번째 매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태킨 스트라이크 첫 번째 시즌 비주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